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2차 전지 소재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전체적으로 그 IRA 관련돼서 이제 올랐다가 이제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좀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만큼 지금 뭐 올라오는 속도도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 주도주로서의 이제 역할을 아직까지는 톡톡히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용 그 원자재, 그러니까 특히 소재 관련돼서 지금 탈중국화에 대한 그런 바람이 계속 이제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재 관련돼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소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세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관심주로 후성을 갖고 왔습니다. 뭐 후성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전액을 만드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엣징 관련된 그런 이제 특수 가스도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반기 실적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전액 매출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리고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라서 전액 그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특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이제 11배 정도 상승할 만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액 가격에 이제 가격이 상반기에 피크를 찍고 이제 하반기에 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서 전액 관련된 가격도 아마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도 뭐 2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600억으로 작년보다 한 50%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67% 증가할 37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또 다른 이슈가 이제 물적 분할한 이제 후성 글로벌의 상장 이슈가 때문에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이제 4월 달에 이제 해외 법인에 대한 지주회사를 이제 후성 글로벌로 이제 분사를 시켰는데 이거를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에 이제 뭐 물적 분할에 관련돼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물적 분할을 했지만 지금 현재 물적 분할 회사의 상장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성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내년 말까지 뭐 상장을 하겠다라는 뭐 계획은 갖고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소한 3, 4년 정도 상장이 미뤄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는 뭐 그만큼 좀 적게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최근 2차 전지가 이제 급락, 판매가 이제 계속 확대되면서 전액 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뭐 지금 최근에 뭐 조정을 보인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인데 지금에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한 277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보일 만큼 외국인 수급도 뭐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옆으로 이제 좀 하락세를 꾸준히 보였습니다. 27,000원에서 지금 1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12,000원대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하락하기 전 수준인 17,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0,000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후성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후성은 3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일단 물적 분할 이슈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점을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유통주의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주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3분기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실적이 제대로 나온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중에서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가 유통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대감을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고 있으면 지금 투자 매력이 별로 없겠지만 유통주는 상대적으로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패션 부분 매출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사실상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 옷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진 개선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고마진 상품 매출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면 모든 소비가 이제 꺾이는 게 아니고요. 중층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되고 저가형 상품이라든지 고가형 상품 이 두 개만 쏠림이 돼서 이제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상품 같은 경우 백화점에서 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유통주의 수익 개선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연말엔 성수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연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대형 할인 행사 이런 부분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소비 특수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유통주는 소비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7월 86을 저점으로 기록한 이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현재와 같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간다면 유통주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신세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세계는 유통주 내에서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 1,700억으로 전년 동기비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호실적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면세점 매출액은 8,000억으로 2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은 당장 빠르게 개선되기는 조금 어려운데 최악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보다 3분기가 뒤처지진 않습니다. 4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연말 실적 개선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에 미술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의 지분 투자라는 데 이어서 올해 인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가 확정된 건 아닌데 인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신세계가 직접 큐레이션한 미술 작품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부담 없는 위치죠. 그래서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만 원 근처에서는 충분히 접근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연말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에서 26만 원, 손절가는 21만 5천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주 중에서 신세계까지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